여행과 행복을 잇다 온라인 투어. 안녕하세요, 심혁탁입니다. 지금 퇴근길 많이 막히죠? 답답할 땐 팔팔한 노래가 딱이죠. 관절 팔팔 시스판, 혈관 팔팔 시스판, 피부 팔팔 시스판, 눈 팔팔 시스판. 전국민 팔팔 시스판 팔팔 02850-2525.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89.1 MHz. KBS 쿨 FM입니다. 늘 지켜줄게. 아빠만 믿어. 변치 않는 아빠의 마음처럼 SM6도 안전을 약속합니다. 조금 다른 특별함. 르노 삼성 자동차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Cool FM. 오늘 하루 수고했어. 쓰담쓰담 토닥토닥 괜찮아. 설레는 저녁 여기서 만나.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사랑하기 좋아. 이금희입니다.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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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몬도, 듀에토, 립싱크 귀염 이성경 씨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셨고요. 입 안 맞았어요, 베르테르님. 당연히 안 맞죠. 지금 인텐 씨가 노래하는 부분에서 슬기 씨가 립싱크를 했고 반대로 또 슬기 씨 노래하는 부분은 인텐 씨가 립싱크를 했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김지영 씨는 눈썹으로 라이브 하시네요. 조혜경 씨는 듀에토의 일몬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이 시급합니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0419 듀에토 뭐 좋은 일 있어요? 보라로 보고 있는데 엄청 신나셨네요. 같이 좀 좋아합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서로 바꿔 부르기 이런 거 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막 서로 막 그래. 아, 너무 과장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한번 해봐. 이러면서 둘이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기 좋은 날 화요일 3부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듀에토와 함께 6월 선물부터 소개할게요. 남이섬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2인 이용권, 생활가전 오토싱, 물걸레 청소기, 가상 피팅 안경 쇼핑몰 라운지 선글라스, 바른 자세 전문 브랜드 씨가드 닥터필로 자세 교정 베개, 파라다이스 시티 시메르 프리미엄 스파 이용권, 고객 직거래 쇼핑몰 다이아린 라텍스 베개, 아동도서 출판사 예림당 학습 만화 Y 책 이용권, 두피 모발 케어 전문 본헤나 헤어 케어 샴푸와 세럼, 자연을 사랑하는 기업 무궁화 온가족 세제 오클린, 헤어기기 전문 브랜드 JMW 전문가용 헤어드라이어, 자라나는 자신감 자라킹 자라환, 현명한 주부들의 특별한 선택 조방용품 브랜드 파비의 항균 도마 세트, 스마트 보송 제습제 TPG 제습제 세트, 생생한 효소 하이생 발효현미 효소 구매 이용권, 푸른 숲 맑은 공기 봄바람 평강랜드 가족 입장권과 식사권, 인천의 즐거운 놀이공원 월미 테마파크 자유 이용권, 파워풀엑스 박찬호 그림과 메디핑 세트, 세상의 모든 그림 위아트 온라인 그림 교환권, 블루마운틴 오븐 슈즈 교환 상품권, 올리브잎 전문 브랜드 올레아 목관리 스프레이, 비타민 하우스 시베리안 차가버섯, 제주도 렌트카 협동조합 쿱카 렌트카 이용권과 제주항공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상품권, 맛의 유산을 잇는 하늘청 식혜,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주 아로마 비즈 아로스파 비타민 샤워 필터, 정원삼 고려 홍삼정 365 스틱 스킨 홍삼, 카페용 유리 전문점 엘리팝 매장 이용권, 남자의 자존심 라쉬반 기능성 속옷 세트, 주 홍진경 더 김치 농협 홍삼 한삼인 홍삼 순액 골드, 정직한 먹거리 칠감 농산 똑살 떡국 세트,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해요. 뮤직 세라피 이금희 순간. 선생님, 이제 MPGO로 공부해요. 교육용 태블릿은 MPGO. 교육용 태블릿은 MPGO. 인텔도 NS도 함께 하죠. 교육용 태블릿은 MPGO. 배우 진성규입니다. 자연에서 고객의 두 손에 도착하기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상과들에는 고객을 위해 오직 자연만을 담았습니다. 저 진선규가 즐겨먹는 산과드레에서 엄선된 다양한 견과류와 슈퍼푸드를 안심하고 즐기세요. 산과드레 다람쥐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송큰 엄마 허나윤 씨, 딸들이 복숭아 킬러라 한 번에 많이 사거든요. 김치 플러스는 상큼히 와이드라 박스채 넣어요. 이렇게 편한 걸 왜 몰랐지? 부피가 커도 와이드 상큼에서 통째로 신선하게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삼성 김치 플러스. 날 기억해준 진주원이, 날 사랑해준 진주원이, 날 빛나게 해 진주원이, 진주원이, 진주원이. 반짝이는 마음이 준주얼리로 표현하세요. 주얼리 쇼핑몰 진주원이. 해외 주식?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그냥 커피 한잔 값으로 부담 없이 사니까.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신한금융 투자에 맡기고 꿀잠 자니까. 해외 주식은 신한금융 투자. 소수점 구매로 이용 가능. 원금 손실에 유의. 오,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 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에셋 대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빠바 파마통신 포카차 소식. 파리바게뜨의 새로운 포카차는 어떤 맛일까요? 얇아서 더욱 부드러운 불고기에 채소와 치즈를 풍성하게 넣은 바싹 불고기 포카차.
포카치아, 건강한 사치아. 이탈리아 정통 포카차는 파리바게뜨. 넌 아름답고 소중해. 정말 난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어. 당당한 네 모습이 좋아. You are beautiful, the beauty들. 어디서든 당당하게 착한 생리대 더 뷰티드. 이금 이 순간 금이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금이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뮤직세라피 이금희 순간 라이브도 토크도 쭉쭉 잘 나갑니다. 상품 소개까지 이제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만담 콤비라고도 부릅니다. 듀엣의 유슬기 씨, 백인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듀엣의 유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쭉쭉 잘 나가는 백인태입니다. 네. 두 분이 오시니까 보이는 라디오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온님, 뒤에 또 자리가 바뀌었네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 정도 오랜만에 해도.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자주 오세요. 네. 네. 바뀐 이유는 목이 아파서. 네네. 맨날 이쪽만 봐서. 이쪽만 봐서. 이쪽도 좀 보려고. 그러니까요. 네. 진선님 씨, 너무 잘생겼어요. 뒤로 좀 가주세요. 그럼 저희가 더 가죠. 이렇게 두 분이 달라요. 정말 캐릭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에 반응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옵니다. 아이스 아모라카노님, 인태 씨 점점 현빈 씨랑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우리 작가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박현빈 씨인가요? 박현빈 씨냐고. 네. 애기야 일어나! 오빠!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사랑하잖아. 아,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박영훈 씨 맞네.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할머니들 다 애기야 일어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저도. 3241 슬기 오빠 셔츠 단지 좀 잠가줘요. 추워요 하셨어요. 제가 이걸 열어서 추우시다고요? 네. 여긴 더워요. 열이 지금 나나 봐요. 노래를 좀 전에 또 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저는 그게 없는데. 뭐가요? 단추가. 아니 뭐 네, 원래 예, 모양이 그런 어쩌라고요? 거니까. 김윤미 씨 매번 느끼는 건데요. 듀엣 두 분 노래하시면서 팔을 옆으로 펼쳐들 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팔을 옆으로 벌리는 동작을 하면 소리도 더 멋있어지는 것 같던데 이건 노래 기법 중 하나인 거예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노래 기법 중 하나죠. 맞아요? 이렇게 누가 뭐가 맞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있네요. 두 분이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되게 노래에도 하이라이트가 있고 멋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춤을 추지는 않다 보니까 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그렇게 의식적으로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함께. 예. 그렇군요. 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뮤직세라피 이금희 순간 듀엣토 유슬기 씨 백인태 씨와 함께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나를 지금 바보로 하나? 칭찬인지 욕인지 뭐지? 은근히 기분 나쁜 말 있죠. 네. 칭찬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칭찬이 아닌 것도 같고 뭐 이런 얘기들. 어떤 얘기든 좋으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신 말 중에 이거 칭찬이야? 아니면 욕이야? 이런 거. 심지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눈은 참 예뻐. 이렇게 말하면 칭찬이에요? 흉이에요? 눈은 예쁘다. 눈은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차. 눈도가 맞죠? 네. 넌 눈도 진짜 예쁘다. 눈. 조사 하나만 해도 우리말은 정말 다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눈도가 돼야 되는데. 네. 요런 얘기. 누나 말할 때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뭐지? 말할 때 목소리는 참 좋아요. 목소리는 참 좋아요. 그럼 뭐지? 네, 노래할 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목소리가. 해석을 요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말인데 뭔가 따로 누군가한테 통역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자,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나를 지금 바보로 하나 칭찬인지 욕인지 묘하게 기분 나쁜 말 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 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남인섬 집와이어 2인 이용권 선글라스 자세교정 베개, 목관리 스프레이, 자라환, 세제 세트, 식혜 세트, 떡국 세트, 김치 세트, 시베리안 차가버섯, 식물원 입장권 식사권, 아로마 샤워 필터, 샴푸 세트, 전문가용 헤어드레이기 중에서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칭찬인지 욕인지 묘하게 기분 나쁜 말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박명수 바보에게 바보가 들으면서요 좋아지는 마 보란 듯이 살아볼 거야 후회는 사치일 뿐이야 다시 시작해볼게 나 어제 또 울었어 나 어제 또 슬펐어 왜 이런 바보를 사랑한 거니 네 마음이 예뻐서 네 사랑이 고마워 이제 네 손을 잡고 다시 태어날 거야 바보도 사랑한 주신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바보야 넌 내 사랑 바보고 서로를 많이도 울게 했었지 네 사랑이 없다면 널 만날 수 없다면 아마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 거야 바보도 주신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을 널 위해 노력해볼게 널 위해 바보에게 바보가 박명수 듀엣와 함께합니다. 뮤직테라피 음악도 들려드리지만 이야기로 좀 마음을 풀어보고 있어요. 나를 지금 바보로 하나? 칭찬이야 네. 욕이야? 묘하게 기분 나쁜 말 여러분이 사연 보겠습니다. 1012님 전 남친이 했던 말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너도 자세히 보면 예쁜 얼굴이야. 뭐죠 이거? 야 자세히 안 봐도 예쁘거든? 그냥 막 대충 봐도 예쁘다고. 아니 남친놈이 진짜 자식을. 전자가 중요해요. 전 남친놈을 이 자식이 진짜. 민채 씨는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
넌 자세히 보면 참 못난 얼굴이야. 어떻게 뜯어볼수록 다 못생겼냐. 근데 그게 안 나오죠. 왜냐면 순간 내가 헉 뭐지? 왜 나한테 이런 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그때는 무슨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아. 집에 오면 아,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 맞아, 맞아. 침대에서 맞아. 막 이렇게 이불 덮고 막 이불 가르쳐서 이불 키. 내가 왜 거기서 참았을까? 맞아, 이 말 했어야 되는데 맞아. 왜 생각이 안 났지? 맞아. 이런 사람. 보미 씨도 저희한테 그런 적 있잖아요. 언제요? 듀엣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했는데 네. 웃긴 사람들이요. 우리 가슴대. 칭찬이야 욕이야? 이정재 씨 얘기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럼 듀엣은 어때요? 굉장히 웃긴 사람들이에요. 노래 잘한다도 아니고 웃긴 사람들이에요. 기분이 좋긴 좋아. 웃겼다니까. 근데 난 가수인데. 자, 1012 이분께 드릴 선물. 네, 자세히 보지 말라고 선글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3257 3월에 결혼했습니다. 석 달 된 신혼부부예요. 친구가 저더러 신혼 때는 많이 싸운다며 하고 묻기에 아니 우린 한 번도 싸운 적 없는데 하니까 하긴 형부가 성격 좋으시잖아 하더라고요. 저도 성격 좋거든요. 한 성격 이건 아닌가? 하여튼 묘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만약에 이분이 진짜 성격이 나쁘셨으면 그때 싸움 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만 성격이 좋은 건가 뭐 이런 거. 아니 아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기를 보고 이렇게 뭐 엄마 쪽 뭐 지인인데 아빠 닮아서 이쁘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딸인데 아빠 닮았다 그러면. 아니면은 진짜 둘 다 이쁜 데를 안 닮아갖고 못생기면 어머 아기다. 그래 이태 씨가 말했던 것처럼. 어머 어쩜 이렇게 애기니 남자애기인지 네. 여자애기인지 헷갈릴 때 그래도 이분 뭐 성격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기분이 충분히 나쁠 수 있죠. 그렇죠. 3257 선물은요? 네. 후련하게 국 드시면서 푸시라고 떡국 세트 드리겠습니다. 떡국 세트 6620님입니다 새 차 샀다고 자랑했더니 친구놈이 축하한다면서 야 요즘 차가 싸게 잘 나오나 보다. 아 근데 이거 무시하는 거 맞죠? 아니 이거 축하도 아니고 이거는 야 네가 어떻게 샀냐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야 슬기 씨가 뭐 샀다고 해보세요 한번. 나 오늘 새 거 하나 샀잖아. 오 요즘에 그 세일하나 보네. 바로 이렇게 나오는 네. 거죠. 오, 뭐지 나는 그럼 정가 좀 못 산 사람 진짜 같아? 이건 저런 기분 나 봐. 진짜 고개 돌리고 이쪽으로 안 보네요. 아 현실 같아가지고 이태 씨 현실 같아. 뭐 현실 같아 이 사람. 두 분한테 이게 또 불똥이 티나요? 오, 이거 기분 나쁘죠, 진짜. 그럼요. 진짜 나쁘죠. 축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새 차 샀다면 일단 축하해 잘 됐다. 뭐 야, 예를 들면 야, 드디어 차 샀구나. 야, 진짜 멋있다. 야, 뭐 선물이라도 뭐 해 줄까? 네, 방향제라도 그렇죠. 선물해 줄까? 저희가 이런... 선물 드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차 탔을 때 또 이 그 창문 열고 네. 남자들은 로망 선글라스 하나 딱. 선글라스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글라스 인기 폭발입니다. 여름이니까. 다음 사연은요. 0870님. 며칠 전에 부장님의 컴퓨터 고쳐드리고 생긴 것보다 똑똑하네 라는 말 들었습니다. 뭐죠? 다시 생각해보니 뭐죠? 열받습니다. 생긴 것보다 똑똑하네.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고치고 고쳤어요. 심지어 못 고친 것도 아니고. 아니 저한테 이런 거죠. 키는 안 큰데 노래 잘하네. 뭐죠 진짜? 노래 잘하는데 그 컴퓨터 잘 고치면 됐죠. 그래. 그러니까요. 이런 이런 삐리삐리 부장님 부장님 컴퓨터 다시는 고쳐드리지 마요. 부장님 컴퓨터를 한번 고장 내야 될 것 같아. 일부러?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피곤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음번은 고쳐주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고쳐드린다고 고장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화가 납니다. 네 이런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네. 여기다 그냥 확 풀어버리세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부장님이랑 관계 회복해서 꼭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남이섬 집 와이어 2인 이용권. 좋은데 제가 들려드렸는데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시네요. 네네, 좋았어. 높은 시원하겠다. 곳에 내려오는 거죠 그거. 시원하겠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6675님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웃음이 터져서 배 찢어지게 웃고 있는 저를 보고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가 넌 참 세상 때가 안 묻은 것 같아. 묘하게 바보된 기분이었어요. 세상 때가 안 묻었다. 뭐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잘 웃으니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그렇죠. 얘기하는 편인데 그렇죠. 슬픈 얘기도 잘 안 하려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참 순수해. 저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말은 이 뒤가 중요해. 네. 참 순수해. 그럼 정말 좋은 뜻인데 참 순수해. 생긴 거에 비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안 좋은 거 다 알고 그 아픈 거 다시 곱씹을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런 거 그냥 넘기고 싶어서. 바보 같다는 얘기죠. 우리 작가님이 표현한 대로 이 물결 분위를 넣는 거죠 말 뒤에. 참 밝아.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끝나고 이 뒤를 묘하게 한 세 번 정도. 밝아. 예, 뭔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럼 저는 작가님한테 이래야죠. 참 잘 꼬아.
잘 봐. 아우. 선생님 뭐, 꼬시는 거 하셨나. 네. 십시는 삼으셨는지. 네. 자, 이분께 드릴 선물. 아, 때가 안 묻은 것 같이 영원히 사시라고 샴푸 세트? 예. 네. 네. 작가님 두 분이 지금 동시에 올리셨어요. 참, 잘해. 잘한다. 한 분만 더 읽어드리고요. 3717. 화장하고 있는 저를 보던 언니가 너는 조선시대 미인 같다. 아. 이러는데 이거 칭찬이에요? 맞아요? 아, 이왕이면 2019년형 미인이 낫지 않아요? 무슨 조선시대까지 가요? 미인이면 미인이 조선시대 미인은 약간 그 약간 단아한 미인 같다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달덩이란 얘기예요. 보름달, 달덩이. 옛날 시대에 태어났어야 된다. 그럼요. 달덩이. 이거는 칭찬 아니지. 하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 좋아요. 달덩이 좋지 네. 않아요? 화나잖아요. 그럼요. 화난다고요? 눈이 화난다고요? 화나잖아요? 이러셨잖아요. 화나잖아요. 누나 바이브레이션 생긴 거 들었어? 화나잖아요. 미세하게 떨리 화나잖아요. 아, 나쁜 사람들. 선물은요? 전문가용 헤어 드라이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추천곡은? G.O.D의 거짓말.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그래 이랬어 이리야만 했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이래야만 날이 향한 너의 마음을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 마음을 내 결정을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널 속일게 미안해 널 울릴게 잘 가 행복해 떠나지 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 마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마 왜 자꾸 나 따라와 싫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몇 번 말했잖아 너 자꾸 이러면 나 이제 정말 화낼 거야 제발 너도 다른 사람 찾아 왜 자꾸 이러니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니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널 떠나보내기가 힘들잖니 내가 어디가 좋니 이렇게 매일 고생만 시키잖니 그리고 너 정도면 훨씬 좋은 남자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네가 정말 싫어 잘 가지 마 행복해 호텔 숙박산업 전문 전시회 2019 호텔쇼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호텔 건축, 인테리어, 객실용품, 호텔 IT, 투자운영, 외식산업 등 2019 호텔쇼와 함께할 관련 업체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02-2238-0345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요금 걱정하지 말고 도시락은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은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은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은 좋아 해외에서 데이터 고플 때 와이파이 도시락
you give up. Keep pushing up and be happy. 매일 저녁 8시 악동뮤지션 수연의 볼륨을 높여요. 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그대 하루에 사랑을 속삭이네 설레는 마음과 부드러운 노래 촉박 그대의 미소가 봄에 따라 아름다워 사박하기 KBS 쿨 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뮤직세라피 이금이 순간이 있는 화요일이에요. 백인태 씨, 유슬기 씨 듀엣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를 지금 바보라는 거야? 칭찬인지 욕인지 묘하게 기분 나쁜 말. 셋이 하니까 정말 셋 다 뉘앙스가 다르네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나를 지금 바보라는 거야? 야, 진짜 다르다. 네. 자, 인규빈 씨 사연부터 볼까요? 첫 출근한 날 옆팀 팀원 분께서 오 90년대 미스코리아가 생겼어. 이거 뭐예요? 좋은 거죠. 90년대 미스코리아? 아니 이때 미스코리아가 전 제일 진짜, 이뻤어요. 진짜 미인들이 많아요. 이때는 많고요. 진짜 전 세계 1등, 아 우리나라 1등만 뽑혔었던 시절이죠. 최고로 예뻤던 분들. 이때는 뭐, 막 시청률도 엄청 많이 나왔었고. 에이, 그렇죠. 그렇죠. 뭐 고현정 씨 뭐 이런 분들. 고현정 씨도 있고 엄청 많죠. 김성령 씨, 오영경 씨, 오영경 씨 진짜 많죠. 미인들. 네. 지금까지도 정말 한결 같은 미인들. 근데 이제, 사실 느낌은 느낌은 왠지 화장이 화장이 좀 이렇게 눈 화장 막 보라색깔 입술 칠했을 것 같고 약간 고 보라색깔 옛날에 보라색깔 많이 칠했어 아니면은 이제 머리 스타일이 아 사자 머리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풀렸으니까 이걸 어쨌든 미인이니까. 아니 그러면 미인 미스코리아니까요. 네. 뭐 우리 작가님 컴퓨터 미인 그 와중에 얘기하셨는데 황신혜 황신혜 씨는 미스코리아 출신은 네, 아니에요. 네. 자 선물 드릴까요? 네 팀원분 보실 때 보지 말라고 선글라스 보내드릴게요. 오늘 진짜 여러 개 나갑니다. 다음 분 2436님입니다 1436님. 아 1436님입니다 사장님 친척분이 오셨는데 저보고 회사 오래 다니네요 그러셨는데 칭찬인가요? 어쩌라고요 진짜 회사 오래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정말 뉘앙스가 중요해요. 회사 오래 다니시네요 이러면 오래 다녀서 좋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 이분이 오래 다니네요? 칭찬인가요? 그렇죠. 오래 다니시네요. 오래 다니시네요. 이러면 이건 칭찬이 아니죠. 오래 다니네요. 회사 오래 다니시네요. 정말 우리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래? 그러니까 뭐 오래 다니든 뭐래. 말든이죠. 뭐 그게? 월급을 본인이 주셨나? 주는 것도 네가 아니고. 네가 월급 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친척분이 회사는 왜 오십니까? 그러니까요. 밖에서 만나시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 정말 회사 오래 다니시네요. 반가워 이렇게 하면, 뭐 시원한 거 드릴까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뭐 본인이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 중요하죠.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네. 더 건강하게 오래 다니시라고 자라환 보내드리겠습니다. 4758. 생각보다 날씬하시네요. 이건 날씬하다는 건지 생각보다는 덜 뚱뚱하다는 건지 헛갈리는 말 같아요. 저희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엄청 마르셨네요. 이런 말. 마르셨네요 보다 생각보다 날씬하시네요는 조금 더 꼰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날씬하시네요. 생각보다 날씬하시네요. 이거는 덜 뚱뚱하시네요 같은. 생각보다 얼굴이 안 커요. 이런 얘기도 많이 맞네요. 들었어요. 저는. 네. 누님이요? 네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아니 그리고 TV에 나오는 것보다 이런 얘기면 TV에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TV에 그럼 어떻게 나가야지 맞아요. 이런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어떻게 해요? 그건 뭐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생각보다 날씬하시네요는 그냥 우리 이럽시다. 이건 앞이나 뒤에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내 해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시다. 그렇죠. 날씬하시네요. 여기다 방점 찍읍시다. 우리가 그럼요. 말은 그냥 그 사람은 하는 순간 끝이고 받아들이는 나는 내가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꿈보다 해몽. 좋습니다. 선물은요? 너무 날씬하시니까 살찌시라고 식혜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우 시원하게 드세요. 다음 분. 리나 19911님. 유치원 선생님께서 아이가 되게 활동적이에요. 엄마 닮았나 봐요. 하는데
칭찬인지 헷갈렸어요. 아. PD님 이런 경우에 칭찬이 모르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엄마 닮았나 봐요. 와, 활동적이야. 아. 아, 엄마 아. 보니까 알겠네. 엄마랑 똑같다. 그래, 엄마가 무릎에 멍이 들었네. 아. 아, 정말. 이거는 선생님 표정이 중요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표정이. 어, 아이가 되게 활동적이에요. 긍정적인 건지. 어. 긍정적이면 아이가 어. 활동적이에요. 엄마 닮았나 봐요. 어. 반대로. 이건데, 아이가 활동적이에요. 엄마 닮았나 봐요. 아, 정말. 네. 자, 4758 이분께는 저희가 좀 전에 식혜세트를 드렸고요. 네. 리나님께는 뭘 드릴까요? 네, 자세교정 100개 보내드릴게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9531님입니다. 회식 후 노래방 가서 노래 두 곡 연달아 불렀더니 팀 선배님이 아주 가수네! 가수야! 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만 부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보통 이건 칭찬 아닌가요? 가수네 가수야는? 두 곡인데 세 곡도 아니고 아주 가수네 가수야. 아주 가수 나셨네. 콘서트 혼자 하시는 이런 느낌인가? 그거를 이제 좀 돌려서 아주 가수네 가수야. 그럴 목이 어쩜 그렇게 튼튼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두 곡을 불러도 끝도 없네. 네. 뭐 이런 느낌. 저희가 하면 진짜 이러는데 오, 진짜 가수네. 그건 그럼 진짜 가수지. 그건 가짜 가수예요. 가짜 가수. 저는 정말 그 두 분하고 우리가 노래방은 안 가봤지만 가수들하고 어쩌다 이제 노래방에 가면 정말 가수구나. 가수는 일반인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처음 부르는 노래도 여러 번 불러본 것처럼 부르고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내가 스트레스 풀었잖아요. 아, 그럼요. 이분께 드릴 선물은요. 가수시니까 중요한 게 있죠. 가수시니까 목관리 스프레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거 줄 줄 알았어요. 2209 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집밥 먹던 남편이 당신 음식은 참 건강해지는 맛이야 하던데 이게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그래놓고 왜 해물 꺼내서 굽죠? 아, 참 건강해지는 맛이야. 지금 PD님 되게 찔리시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나도 한 건강 챙기는데. 음식은 건강이죠. 예. 예전에 그 슬기 씨가 그 스부스에서 네네. 눈물 흘리는 거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베스트 댓글이 생각나네요. 네. 그녀는 부인을 얻고 눈물을 잃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눈물이 흐르는데. 네. 부인을 얻고 나서 여보나 당신을 만나고 나서 눈물이 그쳤어. 이게 베스트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그는 뭔지 알겠어요. 부인이 그는. 음식 솜씨가 예. 슬프다. 슬퍼서 눈물이 나는 그러니까요. 얘기래요. 이분께 드릴 선물은 해물 굽는 남편을 두신 아내. 건강에 맛있게 드시라고 김치 세트 보내드리겠네요. 예, 예, 예. 네. 다음 분. 1444님. 제가 평생 듣고 있는 말. 너 일 잘하게 생겼다. 생활력 강하게 생겼어. 소개팅 가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좋은 말임.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럼요. 1등 신부감, 1등 신랑감 이런 얘기니까. 생활력 강하다는데. 생활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네?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어떤 무슨 그 너튜브 영상을 봤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재수 없으면 200살 살지도 모릅니다. 오. 제목이 그거여서 섬찟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오래 해야 돼요, 우리가. 어쩜 100살까지 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일 잘하게 생기고 생활력 강한 거 좋은 거죠. 좋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아주 맞는 말씀. 이분께 드릴 선물. 시베리안 장화버섯 보내드릴게요. 다음 분. 8742님입니다. 28평으로 이사 간다고 하니 49평 사는 친구가 잘 생각했다. 집 넓어봐야 청소하기 귀찮아 하는데 이거 돌려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만나지 맙시다. 어지간하면 그냥 예. 뭐 굳이 이런 사람까지 만나가면서 뭐 살아요? 좋은 사람만 만나도 시간이 없는데? 이거 거의 만납시다. 이 정도 급 아닌가요? 예. 아우 나 시계 사고 싶다. 야 시계 차봐야 무겁고 야 이 금 함량 높지 더 무거워. 근데 진짜 비싼 시계 차고. 네. 본인은 무거운데 나 예물 들어와서 이거 차는 거야. 아 정말 얄미워. 이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이 순간에 본인이 좀 높아지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랑할 게 집밖에 없구나. 아 여기 띵언.
집 밖에 자랑할 거 없는 친구 만나지 말고 그럼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아, 그럼요. 재밌게 사세요. 이분께 드릴 선물. 이사에 필요한 걸 드려야겠네요. 이사에 도움이 되시는 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샴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6654 우리 애가 방금 태권도 하러 가면서 현관에서 배웅 가는 저를 보며 그러네요. 우리 엄마 참 건강해. 우리 엄마 참 건강해.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 맞아. 아들일 것 같아. 이거는. 아들이죠. 100% 아들일 것 같아. 아, 딸이 이렇게 반말하죠. 우리 엄마 참 건강한 뭐 아, 건강 좋지 뭐. 그럼 엄마 다 너 참... 키우시느라 그렇게 되신 거다. 예. 네. 엄마 건강하셔야죠. 그래. 갑자기 감정 막 네. 이입하고 그래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서요. 엄마한테? 엄마? 그리고 안 맞았어요? 건강하세요. 예, 예. 이건 등어리, 이건 스매싱감인데, 아, 이건?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 네, 선물은요? 건강하시라고 자사 교정 팩에 보내드릴게요. 야, 다음 사연은 진짜 화난다. 아, 이건 진짜 화나네. 진짜 화났네요. 오, 오늘 본 사연 중에 제일 화나는 사연이에요. 이야. 이거 거의 집신급이네요. 그 집신. 읽어주세요. 되겠습니다. 네. 3354님입니다. 결혼한다고 청첩장 드렸는데, 줘봐. 청첩장을 줘. 아, 저 이제 결혼해야 청첩장 드릴게요. 다 짝이 있나 봐요. 뭐죠 이건? 축하하시는 거죠? 축하해요. 집신도 짝이 있네. 이야. 자식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축복해드리고 진짜. 다 짝이 있나 봐요는 진짜. 어떤 뭐 신랑 누구야 신부는 누구야. 당신이 어떻게 결혼하냐 이런 느낌의 빚꼼이네요. 너도 짝이 있었어? 이거네. 100% 결혼 못하신 분이다 이거. 상대방. 아니, 네. 그러니까 꼬인 분이죠. 결혼 그렇죠. 여부와 관계없이. 네. 맞아요 맞아요 꼬인 거죠. 이제 이분은 꼬인 분이라서 어디 가서 진짜. 찬물도 못 얻어드실 분이죠. 꼬인 사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의식. 피해갑시다 우리. 예. 그런 분들은 쓱 피해요. 이분께 돼요. 드릴 선물은요? 정말 화나셨을 텐데 결혼하신 분이랑 남이섬의 집 와이어 2인용권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푸시라고. 자, 두 분이 이제 노래를 준비하러 이제 저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동안 저는 오늘 두 분께서 오늘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노래방 채널로 좀 바꿀 건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노래를 아까 리허설 하는 걸 보고 제목이 뭔지 그냥 그 입모양만 보고 두 분의 노래가 아닌데도 맞힌 분이 계셨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두 분 노래면 가사를 다 안다 쳐도 네. 자, 오늘 어떤 노래인지 두 분이 각각 좀 소개해 주시고 왜 이 곡을 골랐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추노에서 나오는 드라마 OST. 임재범 씨의 낙인이란 노래고요. 너무 좋죠, 이거. 이 곡은 처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열린음악회에서 아, 한번 부른 적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요? 네. 멋있으니까. 멋있는 곡 좋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추노 OST 중에 임재범 씨가 노래했던 낙인을 라이브로 내 말을 두 입술 사이로 흐르는 기억의 숨소리 지우려 해봐도 가슴은 널 잊지 못한다. 서로 못해 다시 볼 수 없다 해도 어찌 너를 잊을까.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속에서 어찌 너를 잊을까.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작은 신음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지친 마음으로 나를 달랜다. 이걸로 안 되면 참아도 안 되면 얼어붙은 나의 발걸음을 무엇으로 돌려야 하나. 가슴을 베인 것처럼 눈물을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감사합니다. 듀엣토 두 분의 라이브 낙인이었습니다. 창밖에 계신 듀엣토 여러분도 아주 좋아하시네요. 두 남자의 처절한 포효라고 조혜경 씨가 표현을 하셨고요. 듀엣토 라이브는 진리입니다. LJ님 그리고 네온님 오늘 보라 들어오길 잘했네요. 575 오늘 제 생일인데요. 남편이 생일상 차려줬어요. 저녁 먹으면서 두 분의 노래 들으니 세상 행복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최고로 행복하셨겠어요. 남편이 차려준 생일상과 듀엣토의 라이브라니. 아. 정말 축하합니다. 0419 와 노래방 반주로도 이렇게 고급진 라이브가 가능하다니 오늘도 듀엣토에 단단히 빠졌어요. 뭐 무반주도 뭐 정말 고급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고급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송영호 씨. 차 밥쯤에 노래 감상평 합니다. 한마디로 대끼리. 대끼리. 네. 아, 경상도 말이에요. 네, 아주 좋다는 대끼리. 듯. 주유하시면서 지금 사연 보내셨나봐요. 김미숙 씨, 저는 두 분 노래 배웠습니다. 잘하고 너무 계신가요? 아파요. 네. 이렇게 아프게 배워보긴 눈 생기고 처음이에요. 최고입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김아니 씨, 뮤지컬 보러 온 관객인 듯 숨죽여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노래를 부르는 기 전후로 완전 달라지는 두 분. 지금 가수예요. 앞으로 노래를 먼저 부르고 시작할까 봐요. 네. 너무 멋있어. 그럼 보미 씨도 아. 좀 이렇게 좋아하시겠죠. 네. 지금 또 웃고 계시는 우리 예쁜 보미 씨. 네. 뭐, 노래하다 웃긴 오빠들이에요. 노래 잘하고 웃기는 오빠들. 네. 듀엣토 보내드리면서 No Direction 레이첼 야마가타 노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